왔습니다. 아이돌 육상 대회. 지금은 점심을 먹었고 육상이랍니다. 이번에는 계주에 태윤 씨가 1번 주자로 출전하게 되었는데, 와우. 태윤 씨의 달리기를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등 예상합니까, 태윤 씨? 1등이에요. 와,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왔어요? 계주는 항상 의심을 잘 하죠. 랭이 씨는 제일 몇등이요? 1등, 무조건 1등. 좋아요. 아니, 전직 금메달리스트들인데 당연히 요즘에도 금메달이요. 따주세요. 목표는 높게, 목표는 따주세요. 높게.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다치지 않고. 첫 아육대 개주, 아니야, 첫 종목 출전. 오! 처음이잖아. 그렇네. 어떠세요? 선수로 출전하게 되셨는데. 소감. 잘할게요.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죠? 자신 없어요. 1번 주자로서 뭔가 첫 스타트 잘 끊어주실 건가요? 네. 어떤 마음으로 뛸 건가요? 뒤에 누가 쫓아온다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등 해야지. 화이팅. 뿅. 시간이에요. 마지막 댄스 스포츠만 남겨두고 있는데 오늘 메이랑 지원이가 육상을 너무 잘 뛰어서 제가 너무 뿌듯했고 응원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번에 계주를 나갔는데 저희 체리블렛 예선 탈락해가지고 너무 속상하네요. 그래도 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가 직접 쓴 글씨로 롤렛에게 피로 회복제와 비타민 이걸 드렸는데 받은 롤렛들이 기분 좋아했겠죠? 여기서 이게 제 글씨입니다. 롤렛 너무 보고 싶었어 웃음. 이렇게 직접 선물을 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네요. 아육대 열기가 캠을 넘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댄스 스포츠까지 응원 끝까지 잘하고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룰렛 안녕. 오늘 저녁 식사 끝나고 지금 이제 스탠바이 시간이 30분 남아가지고 기다림 중입니다. 지금 목도 잠겼어요. 목이 쉬었지. 저 체린이가 왜 목이 쉬었는지 알겠어요. 응원을 진짜 열심히 했어. 왜냐. 진짜 열심히 했어요. 오늘 룰렛들은 알 겁니다. 맞다. 이제 멤버들이 자랑을 할 건데 저희 팀 멤버들이 메달을 따가지고 지금 목에 걸고 있습니다.
짜잔. 저희가 이번에 감사하게도 메달을 땄습니다. 60m 금메달을 땄습니다. 아이엑대 자체가 2년 전이라서 되게 오랜만에 와가지고 엄청 떨렸거든요. 오랜만에 하니까. 근데 이렇게 금메달을 땄습니다. 사실 개주는 아쉽게도 메달을 못 땄지만 그래도 넘나 열심히 뛰었답니다. 룰렛도 잘했다고 해줬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경기는 다 끝나서 이제 들어가서 뭐 몇 개만 보고 룰렛한테 인사하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아이때도 응원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저의 활약을 방송에서 확인해주시고요. 아침에 비가 많이 왔었는데 빗길 오느라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룰리 너무 고마워요. 나는 금메달이랑 같이 인사를 하겠어. 안녕. 네. 좋았어요.